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학원의 제일 연장자, 네, 제일 연장자 서관장님이 이제 50포인트를 연습하고 계시는데, 백을 왠지가 이제 뭐 이틀? 네, 한 이틀 이제 오지 연습을 하는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인치 40짜리 기준 국민파이프라 그러죠. 제일 학원생들이 연습 많이 하는 이제 파이프 스케줄 40짜리, T가 한 7mm가 채 안 되거든요. 이제 초보자분들 제일 많이 연습하는 종류의 파이프입니다. 예.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제가 우리 학원생들 교육을 할 때 백을 낼 때 전기를 한 100 정도 제가 맞춰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100m로는 저는 못 내리게 해요. 왜냐하면 쇠가 똑바로 녹지는 않습니다. 위빙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한 100에 맞춰서 연습하라고, 100에서 한 110 정도를, 저는 뭐 제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고 100에서 110 정도의 연습을 해야지 쓰라도 똑바로 놓고 와이어도 융착이 똑바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저는 한 100에서 한 110, 110은 이제 100 정도에 하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 110을 놓고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네 포인트가 되겠죠. 태클을 네 군데 치면 하나, 둘, 셋, 네 군데. 처음부터 밑에서 오바이드로 올라오면 동작을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세시야 없이 여기서 한 포인트 여기 올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나머지 부분을 또 올리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위빙이 안 되고 와이어를 달고 가야 되는데 잘 달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쉽게 아주 제가 천천히 용접을 할 테니까 한번. 자, 와이어를 굳이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관통을 이렇게 크게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와이어 끝이 흔들려요. 이렇게 넣다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초보자 처음에 용접하시는 분들은 와이어 관통을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 끝만 안에 요 정도만 들어가도 백이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빙을 할 때도, 자, 박자를 넣으면서 연습을 하죠. 박자를 넣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해도 안구가 전혀 안 나고 용막이 안 되고 용접이 잘 됩니다. 핵심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진을 잘해야 돼요. 전진을 안 하면 바로 터집니다. 바로 후비 판다 생각해. 후비 판다고. 이렇게 쭉 성대는 위에서 이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성대를 슬 안으로 후비 판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벽면에 항상 좀 크게 성대 공중에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벽면으로 후비 판다고 이렇게 이 느낌으로 위빙을 크게 가져가죠. 크게 제가 화면으로 짤막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성대는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슬 안으로, 어떻게 우리 개입이 이래 돼가 있죠. 기선면이 이 안을 이렇게 후비 판다고 생각하고 위빙을 크게 해주라고. 그러면 와이어를 넣는 그 시간 타임을 벌 수가 있단 말이죠. 안에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안에 저기서 깜짝깜짝 해서 용접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왜? 와이어를 달고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를 후비 판다 생각하고 개선면까지, 이게 개선면이면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올려줘요. 여기까지. 그래야 왔을 때 다음 돌아갈 때 또 와이어를 넣으면 된다고. 그런 느낌으로 용접을 연습을 하면 이 오바이더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내가 위빙을 빨리 안 할게요. 자, 와이어는 제가 늘 얘기하죠. 초보자분들 처음에 배울 때 한쪽 개선면에 기대서 와이어 끝만 가운데에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와이어를 밀 때도 끝이 제일 안전하게 안 흔들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님 유심히 보십시오.
잠시만요. 자, 후배 판단 생각하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입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계산면은 후배 판단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요렇게 연습을 하면 안구가 날 리가 없습니다. 자, 발자대로 입으로 빼들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턱대니 안에서 위로 굴 파야 돼. 이 느낌으로 용접을 해야 돼, 이 느낌으로. 제가 빨리 안 하죠, 지금. 영상에서 다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금 100에서 한 110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후배 판다고 계산면까지 이렇게 조금만 크게 가져가 돼요. 조금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안에서 까딱까딱 그리는 게 아니라, 위빙은 항상 힘차게 크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후배 판다, 후배 판다. 자, 연결 부분도 전지가 한 110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머물러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항상 마무리는 알죠? 항상 마무리는 마나님, 어때요? 제가 마나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위병을 했죠. 자, 급하게 할 거 없다고. 안에서 후배 파는 거야. 후배 파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옆으로 크게 위빙을 흔들리 흔들 박자 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조금만 적응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 박자를 넣으면서 연습을 해라. 자 청대 지나갈 때 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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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요 안에서 깔짝깔짝 거리니까 자꾸만 용접이 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깔짝 거리지 말고 조금만 더 이 안에서 대전면까지 요 느낌으로 후배 판다 생각하고 요 느낌으로 그럴 때 어떻게? 지나간다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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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를 머릿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용접을 해도 되겠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두려워. 실수해도 괜찮아. 빠꾸 나면 어때? 제가 빨리 안 했죠? 용접을. 그리고, 뭐 이상이 있나? 뭐, 다시 나오잖아. 근데 빨리 안 해도 괜찮으니까, 박자로. 하나, 둘, 하나, 둘. 후배 타자, 타자, 타자. 이 생각으로 용접을 하시라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경기도 지금.